안녕하세요. 뭐야? 그 건방짐. 솔잎농원입니다. 아, 저 방송에 잡음이 날까봐 선풍기를 방금 껐더니요. 아우, 죽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고추를 꺼내는데요. 고추를 꺼낼 시기가 지났습니다. 자, 지났는데, 저온으로 슬슬 그냥 바람만 불어주라고 일단 놨었고요. 자, 고추 색깔이 제가 아까 잠시 봤었는데, 이제 고추를 첫눈을 땄고, 자, 요거는 두 번째 딴 고추입니다. 자, 고추색이 아주 이쁘게 말리는 방법을 아주 도가 텄습니다. 자, 왜냐면은 아까 첫눈 고추를 딱 빼보고 햇빛에서 봤는데요. 자, 우리 고추보다 색깔이 이쁘게 말린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쁘게 말랐습니다. 자, 참고로 첫눈 고추는요, 첫물, 두물, 세물, 네물, 다섯물 뒤로 갈수록 고추가 점점 연해지고 한물, 다섯물, 네물, 세물, 두물, 한물로 갈수록 고추를 말렸을 때도요 약간 굵게 나옵니다. 자, 일단 고추를 한번 꺼내보고요 어떻게 색깔이 나왔는지 또 이렇게 이쁘게 색깔이 나온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졸려. 자, 지금요 이게 다 자동으로 말렸다가 지금 수동으로 바꿨는데요 서쪽 온도가 30도인데 현재 온도가 40도래요 이게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 건지 아니 뭐 이 서쪽 온도는요 필요 없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아니 어떻게 30도로다가 계속 났는데요 온도가 현재 온도가 여기 소관의 온도가 40도가 넘냐고요. 맞죠? 그냥 돌리지 말지 그랬어. 지금 온도가 밖에 거의 한 37도가 되는데 기계를 통해서 가니까 그리고 여기 또 비닐하우스 차감하고 씌워놓은 곳이니까요 당연히 40도가 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전기세도 안 들어가고요 자동으로 말고 아주 좋습니다. 자, 일단 기계를 끄고요. 아, 시끄러워. 조용하다. 아, 자, 일단 개봉박도 해가지고요 고추를 한번 말린 거를 이렇게 살짝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추 하나 말린 거. 아, 와우. 와. 자, 그리고요 한 개 더 합쳐가지고 밖으로 한번 나가보자. 자, 하나를 더 합쳐서 와우.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요? 뭐? 와우. 자, 자기가 감탄을 하니까 나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쁘게 마른 거요? 아니, 천물고추는 원래 되게 새까맣게 나오거든. 까맣게? 응. 근데 검정색이 안 나고 아주 빛깔이 고와. 자, 여기는 그늘이잖아. 그늘. 봐봐. 그늘이라 까맣게 보이는 거고 햇빛을 한번 나가서 봐야 돼. 그래요? 어우, 나가고 싶지 않아. 어우, 날씨. 자, 바깥으로 나왔고요. 뭐에서 보여줘야 되나? 거기서 이렇게 보이죠, 봐. 이렇게? 응. 자, 천물고추는요, 원래, 요건 약간 검게 나왔는데, 약간 이렇게 검어요. 저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검은색이 없이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움직이지 마로. 응. 아니 거기서 그냥 보는 거 오는 게 예쁜가? 자, 그리고요 색깔이 되게 골고루 일정하게 나왔고, 자, 요거 허옇게 여기다 올려놓고 해. 가서 봐. 이렇게 허옇게 된 거는요 고추가 덜 익은 상태로 그러네. 말린 겁니다. 자, 딱 표시나네. 그리고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주 색깔이 진하지도 않고 일정하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빤 거 봐야 하는겨. 뭐? 아니, 안 봐도 알아. 이렇게 딱 보면. 자, 아, 들어가니까 빨리 더 죽을 것 같아. 아우, 빨리 뛰어. 웬일이오. 날씨 사람 잡는 날씨네. 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럼 건조기 온도를 어떻게 했는지 일단 보여드리고요. 자, 여기 온도계가요. 아이고야. 자동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놨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 설정은 55도로 3시간 정도. 원래는 한 약간 높은 온도에서 한 5시간이나 뭐 10시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틀립니다. 자, 근데 저희는 설정 온도가 1단계가 55도로 3시간 약간 온도를 높였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제 고추가 이제 처음부터 말릴 때 너무 저온도로 말리다 보면 뭐 곰팡이가 날 수도 있고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온으로다가 저희는 3시간 동안 말렸고요. 그 이후 2단계에서는 48도로 한 10시간. 그 다음에 3단계가 4단계나 거의 똑같이 했습니다. 한 46도, 5도. 그 이후로 계속 말려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색깔이 이쁘게 나왔고요. 저렇게 색깔이 이쁘게 나오는 거는요, 이제, 고추가요, 이제 첫물, 두물, 셋물, 네물로 갈수록 이제 색깔이 연해지기 때문에 원래는 제가 한 11년 고추를 귀농할 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색깔을 이쁘게 나올까. 연구도 많이 하고 온도 조절도 많이 했었는데요. 첫물, 두물, 셋물, 네물로 갈수록 온도를 살짝 올려줬어요. 왜냐면 나중에 따는 거는요, 점점 색깔이 연해지니까 처음에 딴 거는 온도를 높였다가 점점 온도를 낮춰서 이제 고추를 말려줬고요. 그거보다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왜? 땀나길래. 땀나지. 응. 자, 일단요. 지금 헛소리가 막 나와, 그냥. 야. 아빠 이거나 설명하고 끝내. 자, 건조기는 그렇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후수입니다, 후수. 자, 여기를 딱 보시면은, 요렇게. 후수? 여기는 그늘이라, 그늘이라 색깔이 약간 어둡게 나오는데. 잠깐. 자, 여기 보시면은, 고추가, 얘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색깔이 이쁘게 나왔는데, 약간 주황색으로 나왔잖아요. 그런 거는 약간 덜 익은 고추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요런 현상을 많이 없애주기 위해서 저희는 후숙을 했습니다. 후숙. 후숙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덜 익은 고추가 없고, 거의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익었어요. 완벽하게 익은 상태에서 고추를 너무 뜨겁게 말리면 까만지고 막 타고 그러니까요, 영양분도 많이 파괴되고. 자, 50도. 맨 처음에는 한 50도 이상으로 뭐 몇 시간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저온으로다가 쫙 말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고추들이 색깔이 이쁘게 나고요. 여기를 보면은 고추색이 이쁠 수밖에 없어요. 고추가 거의 완벽하게 익었고, 후숙 잘 식혀가지고 온도도 잘, 그렇지, 설정해서 말리니까. 자, 근데 후숙하는 것도요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비닐부대나 뭐 쌀자루 같은데 뭐 그런 데다가 너무 바람이 잘 안 통해잖아요. 근데 고추를 따다가 뭐 담배나방이 거기다 알 까서 구멍 뚫고 거기가 구멍 뚫린 걸 갖다가 그냥 발로 먹는다고 아깝다고 버리지 않고 넣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금방 썩거든요. 썩어가지고 쫙 번지고 막 냄새나고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추를 따실 때 뭐 구멍, 고추에 벌레가 났다 그런 거는 제껴두고, 또 저거는 보관을 할 때도요, 아주 후숙을 할 때도 이렇게, 저희는 사각박스잖아요. 사각 내면 전체가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속안은 막 열이 나는데 바람이 안 통하잖아요. 고추 잠깐 폭삭 물러버리고 썩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런 사각박스 같은 곳에다가, 요게 제일 난 것 같아요. 비닐부대 뭐 쌀자루 그런 거보다 이런 거를. 이런 날은 안 돼. 어? 이런 날은 잘못하면 몇 개 섞은 거 들어가면 다 썩어,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이런 사각박스에다가 놓고. 아, 고추가 됐어. 후숙이 안 되게 있나? 저희가 영상을 어저께 올렸거든요. 이거 딴 거를 두 번째 수확한 거를. 근데 저희가 3일 전에 땄어요. 그래서 하루 지난 다음에 올렸기 때문에 하루라고 이제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야, 하루밖에 후숙을 안 시켰잖아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가 이틀 전에 땄고 어제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따 씻어서 넣어야 돼? 아니지. 원래는 후숙하는 시간이 한 24시간, 48시간 정도 지나면요, 어지간한 거는 거의 다 익어요. 어지간한 거는 거의 다 완벽하게 익어가지고 덜 익은 데가 없어요. 이것도 없네. 완벽하게 다 익었네. 근데 왜 없어? 어저께 분명히 퍼른 거 땄는데. 그래, 퍼른 거 땄는데 어디 가냐? 그저께지, 그저께. 그저께. 왜 헷갈리게 하지 마. 아, 왜 때려? 내가 언제 때렸어? 자, 오, 다 잘 색깔이 변했네. 제가 봤을 때는요, 아, 여기 덜 있다. 자, 요렇게 보면은요, 요거는 완벽하게 익었습니다. 이게, 요런 선은 완벽하게 다 익었는데, 얘는 보면, 여기는 빨간데, 여기는 약간, 화면상으로는 표시 날짜는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가 끄머요. 그러면 얘는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있으면 완벽하게 익고요. 자, 제가 후숙을 요런 식으로 해봤는데, 후숙 시키는 시간은 정확히는 아니고요. 딱, 이틀. 이틀 반 정도.
자, 그게 아주 색깔이, 아니, 어지간하, 아니, 웬만큼 덜 익은 고추도 아주 이쁘게 익어서. 알았어. 빨갛게 된 것 같습니다. 알았어. 그만 말해. 다 알아들었어. 몇 번 말하는 거야. 빨리 저거는 쏟고 가자. 땀이 그냥 서 있어도 줄줄 흘리네. 벌려. 오! 자기야, 봐봐. 응? 진짜 색깔 기가 막히다, 이거. 나 진짜 막힌지는 모르겠는데. 어? 난 잘 몰라. 여기가 그럴 쪽이라고 그러지. 또 바깥으로 또 나가? 아니, 안 나가. 빨리 해 그냥. 야, 좋아, 좋아. 아우, 겁나게 좋아 아주. 겁나 이뻐 아주. 어떻게 마누라 화장해 놓은 거보다 이쁘냐? 와. 와, 그지 뭐. 겁나게 좋아 아주. 어? 여기 화장해 놓은 거보다 이쁘지? 그렇지 뭐. 영상 빨리 끝내자 이거지. 어, 죽겠다 이거지. 바람은 또 시원하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립니다. 자, 고추 색깔을 진짜 이쁘게 말리려면요, 후숙이 정답이고요. 자, 요걸 보시면은 후숙을 잘못했거나 너무 파란 걸 따면 요렇게 희나리 허옇게 됩니다. 진짜 희나리 고추가. 자, 그러니까요, 고추 따실 때 진짜 잘 익은 걸 잘 골라서 따시고, 이거는 애엄마가 딴 것 같아요. 왜 성질이 급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마른 거는요, 제가 하나하나 봐가면서 이쁘게 잘 익은 것만 골로 딴 거고. 그럼 안 익은 건 다 내가 땄다는 거? 그렇지 뭐. 더운데 힙이거네 또. 자, 이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보 뭐? 땀 식혀. 맨날 자기만 잘났다.